자, 오늘 저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오전에 이 비를 뚫고 안진걸 소장님이 조선일보 그룹 방정호 씨 등을 특경가법상 그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일단 사진부터 지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저렇게 고발장을 찍었던 게 나와 있고요. 다른 사진도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생생하게 이 나경원 씨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대신 경찰에 가서 서문경찰청 앞에서 지금 하고 있던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가셨는데 여기 지금 오셨던 분들까지 지금 민생경제연구소하고 시민연대 함께 그리고 세금도둑잡아라 같이 뛰어가지고 김기태, 하승수, 안진걸 이세 분이 나가서 지금 하셨던 사진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고발하고 오셨는데 그때는 비가 좀 잠깐 멎었었나요? 정말, 예, 또 우리 제가 좋아하는 각대봉투 이벤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어서 돌아와서 이 방송을 더 봐주십시오. 정말 하늘도 저희를 돕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 엄청난 폭우가 내리다가 제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30분 할 때, 비가 많이 그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하늘도 천인공노할 조선일보 집단의 가짜뉴스와 편파 왜곡, 또 친일 반민족 행위, 친독재 부역 행위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가짜뉴스와 편파 왜곡, 친일 반민족 행위, 친독재 부역 행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범죄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 어떻게든 돈 벌어 똑같이 먹으려고 하는 예, 거죠. 방상훈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 방정호 등을 내세워서 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을 일삼고 회사 돈으로 급여를 주고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이용하니까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집에 수족으로 그렇죠. 불법적으로 부리고 이게 뭐 조양호 일가 이건희 일가한테 늘 있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방상훈의 둘째 아들 방정호가 네. 하이그라운드라는 드라마 무슨 제작 관련 회사의 대주주인데 그 회사가 하는 예 일은 유일하게 TV조선하고 다리 놔주는 같습니다. 것밖에 없는 거죠. 직접 제작은 안 하고 네. 다른 제작사한테 다리 놔주면서 일종의 통행세, 터널세라고 하는데 TV조선으로부터 일감을 거의 100% 받아가지고 200억 안팎의 매출 올리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이게 다른 중소기업이나 사업자의 기회를 부당하게 봉쇄하고 그럼요. 대주주의 특수관계 회사에게 부당한 이득을 줘서 사익 편취행위라고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데요. 그 행위로는 지금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변호사 팀이 공정위 신고를 해놨고요. 저희는 한발더 나아가서 그분에 대한 공정위의 신고 조사도 엄벌도 촉구하면서 동시에 하이그라운드의 대주주인 방정호가 자기가 전 대표로 했었던 컵스 빌리지라고 하는 또 다른 특수관계 영어 유치원 회사인데요. 그 19억을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거의 못 받을 거 알면서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업무상으로 컵스 빌리지에 큰 이익을 주고 자기 회사인 하이그라운드에는 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 되고요. 만약 컵스 빌리지에게 간 19억을 제3자나 방정호나 같은 특수관계인들이 만약에 받았다면 업무상 횡령도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발. 그래서 오늘이 7번째 고발입니다. 그동안 언론 시민단체들이 총 6번, 고 장자연 배우 사건을 빼고 무려 6번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제가 지난번 정의경련에 대한 가짜뉴스 고발부터는 지금 6차 고발, 오늘 7차 고발은 경찰에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의 명예를 걸고 검찰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우리 국민들도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예. 경찰청장도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해야 될 건데 정리를 그러니까요. 좀 해보죠. 예. 쉽게 얘기하게 되면 TV조선에서 드라마가 많이 나갑니다. 이 TV조선 드라마를 납품하는 대행을 해주는데 이 자기 둘째 아들이 있는 대학만 계약을 맺습니다. 거기서 그렇습니다. 통행세를 190몇억 원, 거의 200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통행세라고 얘기하는 게 제작비나 그 밖에 나갔던 돈에서 중간에 거쳐가면서 그 회사에 돈을 이렇게 벌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화가 날 일인데 거기서 영어 유치원에 돈을 19억 원을 빌려줬다가 결국에 손실 처리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이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돈을 제대로 못 갚을 회사라는 걸 TV조선과 이런 데서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이런 걸 가지고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당연한 걸 고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적어볼 때마다 지금 사실 속상해 예 죽겠어요. 시민 여러분 잠시 이벤트 한번 할까요? 제 가방 안에 이런 게 잔뜩 들어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또 오랜만에. 카드 섹션 한 번씩 해드릴게요. 검찰은 뭐 하고 있나요? 미래통합당 나경원 구속 원발을 처벌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니 경찰의 11차 고발, 딸 관련 온갖 부당 특혜 다 사실로 드러났지만 아들 논문 비리는 표절 조사까지 자한당 나경원 의원 천인공론 채용 비리, 아들 논문 비리 나라 망신. 나경원 의원 자신의 비리가 허리라고요? 11차 고발장 관련돼서 또 얘기하셨고, 문체부 감사기가 15건의 비리 적발했던 전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회장 11차 고발합니다. 야, 이게 몇 개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입학비리, 사학비리, 구속엄벌 말끔히 척결해야 됩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만 예, 또 있습니다. 방송을 해야 되니까 가방 안에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닌다는 거, 여러분들의 염원인 미통당 해체와 나경원 구속 엄벌을 위해서 이렇게 온몸으로 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다시 이걸로 와가지고. 근데 더 재밌는 건요, 또 하나 이제 속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은 또 나경원 비리로 경찰에서 세 번째 불러서 경찰을 갑니다.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애청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 특정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검찰에 간 게 방정균 교수님 한 번, 제가 네 번에서 다섯 번. 그 다음에 경찰에 그동안 두 번을 갔거든요, 고발인 조사. 이번 8월 6일 목요일 날 가면 무려 여덟 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근데 정작 피고발인인 나경원은 소환도 조사도 압색도 단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대와 법조계 인맥 백이죠. 거기다가 미통당과 예. 윤석열 검찰의 내통. 그렇게 서로 비호해 주는 그런 관계. 그다음에 남편 김재우가 역시 판사라면서 윤석열의 장모님 사건을 부당하게 재판을 연기했다는 의혹, 이런 게 다 겹쳐져 있고, 거기에 나경원 집안, 나경원 부부와 조선일보도 한 멘탈이고, 조선일보와 윤석열도 한 멘탈이라는 게 방사원과 윤석열의 비밀회동으로 또 밝혀졌습니다. 끼리끼리 검찰개혁 반대하고 수구기득권 비호하는 세력으로 전락한 거죠. 그게 방실과 조선일보와 윤석열 일당, 그리고 나경원 일당인 것입니다. 이 세 집단은 제가 죽을 때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구속원벌 퇴출 해체시키려고 정말 피눈물 나는 각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폭우가 쏟아진다 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 하냐고. 폭우 그 할아버지가 와도, 할머니가 와도 우리는 한다. 안 그래도 메신저 통해서 네. 오늘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각오를 합니다. 더 한다. 우린 더 처절해 가겠다. 아무리 국민들이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해도 수사도 안 하는 검찰이 있고, 그를 비호하는 윤석열 집단이나 미래통합당 집단이 있는데, 이럴 때서 우린 더 처절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고발인이 8번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양반들이 왜 안 나오나, 정말 나와야 될 나경원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정말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제. 조선일보 고발인 조사는 벌써 5번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도 5번 받았는데, 방상훈이나 방정훈은 단 한 번도 소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검찰의 실체입니다. 그냥 조국 전 장관 때 너무 직권남용하고 함부로 해서 저희가 반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또 그것도 근거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히 봤을 때 윤석열 검찰은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황당합니다. 자기 측근들은 무조건 비호하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집단은 무조건 비호를 해주고, 자기 눈밖에 난 집단들, 그게 조국 전 장관이든 정의기억연대든 무자비하게 짓밟고 끝까지 사람 괴롭히는, 이게 어디 검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이 조선일보도 하나도 수사 안 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죠. TV조선에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데 중소제작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가 만약에 납품만 되면 경제도 도움이 될 텐데, 엉뚱하게 중간에 회사를 하나 걷어서 야, TV조선에 드라마 납품하면 우리랑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 개 바꿔서 당연히 눈치 보고 로비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경제적으로 이거야말로 정경유착 때문에 민생경제가 그렇죠. 열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민생경영착이 아닌 바로 엉터리 정경유착이 되는 거예요. 근절해야 돼요. 진짜 정경유착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